뭐 엉덩이 흔들라고 그랬지? 아니 흔들라고 그거는 너무 밋밋하게 뭔 일이 없어. 뭔 일이 탈이 나서 간밤에 이씨 알았어 다시 한번 흔들어보는데 자기 어린 돈을 줘. 아이고, 제 양반이 인물 자랑하려고 자기 나빠라면 얼른 찍으랍니다. 얼른 찍어. 이럴 때는 사진을 찍어도 괜찮습니다. 여보게,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고. 뭐라고? 줄잘 타면 그냥 빨리 성공할 수 있다고. 그랬구나. 그래서 내가 9살에 줄에 올라가지고 얼추 내가 40년을 줄을 탔는데. 그랬지. 타 보니까 별 볼일 없더라고. 아이고 그랬구나. 맨날 엉덩이나 터졌었고. 아이고 잘한다. 줄방 대라고 손가락질이나 했었고. 그래도 말이야. 내가 축제 현장에 다니면서 딱 하나 좋은 게 있긴 있었어. 무엇이? 그거 바로 여기 있는 분들이. 여기 있는 분들이. 나를 올려다본다는 거. 무엇이? 어떤 어른이 양반객을 부엌하고 진지한 상을 잡수시는데 뭐 그렇게 잡수는 거지? 나 그냥 이렇게 계속 앉아있으려네. 자네 엊그제 니한테 뭔 소리 했지? 내가 요때 그럴 줄 알고 요때만 기다렸어. 어쩌까요? 그냥 가! 아이고 어찌됐든 진지한 상을 톡 잡으시고 나니까 다리를 뻗는단 말이지. 어떻게 뻗는 거? 줄타기가 세계 인류 무형문화재 유네스코에 등재돼가지고 요 명인이 요 하나밖에 없어 저 양반이. 그래서 내가 살려준 거야. 잠시만 즐거우셨습니까? 네.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오늘 저 폐막식까지 아주 좋은 공연물들이 많이 나무했습니다. 아주 그 밤 늦게까지 뜻깊이 두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응원이 있어야만 우리 아이들이 줄리에서 마음껏 비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다시 한번 격려 부탁드리겠고요. 자, 하나만 하고 내려가자. 얼씨구야!